안녕하세요. 토요일 날 낮입니다. 아, 점심때 애에 오랜만에 뭘 하나 해주려는데 재료가 다 있는데 콘샐러드가 없어서 콘샐러드 사라. 마트 갑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날씨는 굉장히 좋고 봄날 같은데 아직 꽃은 이제 피기 전이고 하늘을 보면 아직 깨끗하진 않은데 그래도 지난주간에 너무 미세먼지가 심해서 그때 치면 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콘옥수수 어디 있어요? 네. 아. 저기 콘 옥수수 1200원짜리 하나 사러 왔다가 나오는 길에 갑자기 또 오는 길에 뭐 사자 싶어서 아이스크림 사다 보니까 콘옥수수는 1200원인데 아이스크림 값은 거의 뭐 9000원. 그래서 거의 대집 식구가 많아서 대량으로 사놓고 놔둬도 며칠 안 가요. 그렇게 쇼핑했습니다. 잘 안 보이죠? 이제 목련이 피려고 이제 꽃봉우리가 맺히는데 아파트 올 때 그 작은 정원이 달린 1층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거기에다가 뭐 테이블 놓고 커피 마셔도 되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불편한 게 일단 1층은 그 너무 시끄럽고 사람들 다 다니니까 또 그런 게 있고 또 벌레가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정반대로 거의 제일 꼭대기층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살던 데 비해서는 너무너무 채광이 좋고 전망이 좋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 왔네요. 자, 예, 네, 이거 1200원짜리인데 이거 하나 사러 갔다가 예, 네, 저는 다 3개씩 저 식구 6명이라서 6개는 못 사오고 선택의 폭을 넓기 위해서 3개씩. 자,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돼지밥 3개, 오, 식구들이 좋아하는 누가밥 3개에다가 누가콘 3개, 그 다음에 옛날 맛있는 아이스크림 아만나 3개, 또 월드콘 3개, 1200원짜리 스위트콘. 자, 요리 시작합니다. 오늘은 보이나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공유했던 계란 와사비 리조또. 도대체 언어가 몇 개입니까? 계란. 표준은 달걀이죠. 달걀. 와사비. 일본어입니다. 리조또가 영어인가? 이탈리아인가 모르겠네. 하여튼 3개국으로 된 계란 와사비 리조또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뭐 어렵진 않은데 제가 대충 영상 보고 만들어 볼 레시피는 9가지입니다. 글자 벌써 못 알아보겠죠? 자, 천천히 해볼게요. 예. 본래 그 레시피 나오는 것하고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일단 그 레시피 나오는 밥은 흰 쌀밥이었는데 지금 저희는 아침에 아내가 해놓고 간 그런 밥이고
또 가운데 이제 계란을 넣으려고 본래 그 영상에는 소주잔을 넣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집을 찾아봐도 저희 집에 소주잔이 없습니다. 목사집이라 그런지 소주잔은 없어요. 그래서 찾다 샀다가 이거 이제 우리 커피 내릴 때 드론기 그 에스프레소 빼는 그 그릇이거든요. 그게 제일 그래도 비슷한 것 같아서 일단 해볼게요. 하다 보니까 이 그게 왜 나오는 그거랑 달라요. 그게는 그릇도 이쁘고 한데 대충 해볼게요. 에이 점점 시작도 안 했는데 아이씨, 어렵겠는데. 체리나. 네. 이거 못 만들겠다 영상. 왜요? 쉽지 않다. 그릇 사이즈가 잘 안 맞네. 집에 하고 영상이니까 하고 이런 게. 근데 그런 걸 집에서 만드는 걸 해야지. 만약에 만드는 걸 아니 소주 잔이 없어. 소주 잔이 왜 있어요? 그러니까 오 영상도 본다. 거기는 딱 그걸로 그릇이거든. 근데 없어서 지금 엄마 알고 혼난다. 이거 뭐야 이거? 에스프레소 내는 그걸로 하고 있잖아. 사이즈가 비슷하니까 일단 해보자. 아빠는 밥을 대충 먹었으니까 체리 네 밥 생각해라. 알았지? 벌써부터 영상이 폭망되는 분위기가. 에이. 그래도 뭐 주말에 또 이렇게 해주는 자체가 또 의미 있는 거니까. 일단 제가 요 에스프레소 잔은 밥 너무 많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하고 예 이제 재료 준비는 대략 된 것 같습니다. 자, 자 이렇게 좀 넓은 곳에 일단 감안해 주시고 어떡어떡어떡. 약간 지금 여러분들은 요리가 망하게 하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집에 만약에 그런 거 있으면 할 수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빵 있는데. 그러니까 거기 없으니까 그러지. 여기다가 우후 조용히 해. 소리 쳐. 방금 제가 사왔던 1200원짜리 코노쿠수를 이거 낚시할 때만 해서는 미끼인데 근데 이거를 혼자 먹긴 너무 많은데. 나? 그러니까 이 혼자 먹기는 양이 많은데 스팸도 한 통 더 들어갔지. 이게 칼로리 폭탄이라니까. 먹고 키 크면 되지. 네 키 크게 되니. 커서 너무 강했구나. 뭐라고? 강했구나. 커서 맛있는걸. 그 낚시할 때 쓰는 거야? 이거 조금 크다 그지? 응. 덩어리가. 근데 이게 좀 기름지고 해서 뭐라 그러노? 칼에 또 붙어서 잘 안 되더라. 응. 조용히 해라. 자리가 쭉쭉하지 말고. 그 다음에 아 이게 그러니까 좀 독특한 게 와사비를 이렇게 뿌리신다니까. 와사비가 호불호 갈리니까. 엄마는 음식 만지지 마세요. 향이 좋네. 다행히 오늘 이 밥을 먹게 될 체리들 와사비를 좋아한답니다. 그 다음에 아
이따가 항상 요리를 잘 모르지만 해보면 비율 문제 같아. 비율 문제. 아이고 이게 손 떨리가 좀. 이렇게 깔아주고 조금 봤던 영상 그림하고 다르게 나오는데 기름을 이게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리조또인데 여기다가 와사비를 넣고 참기름을 넣는다는 게 좀 독특하죠. 그 다음에 모짜렐라 치즈를 이게 스팸하고 코 녹수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것처럼 이렇게 풍성하게 이게 이제 전자레인지 녹으면 서로 다 연결해주는 그런 찐득찐득한 나 영상 찍다 보면 특히 요리 같은 거는 하다가 거의 절반 이상이 다 그거예요. 에이 이런 거 이거 딱 한 통 하니까 사이즈 대충 맞군요. 내가 뭘 까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게 갈기 때문에 약간 굵게 나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향도 진하고. 간혹 가다가 또 덩어리 씹으면 또 록도기도 하고 그런 거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5분 옮겨가겠습니다. 자, 이제 전자레인지에 뜨거울 건데 고생해라. 그리고 지금 타이밍이 이제 1분 뒤에 5분 지났습니다. 일단 소리는 좋아요. 네. 근데 좀 계란이 약간 윗부분이 덜 익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마지막은 요 김을 가루내서 뿌려주고 비벼 먹으면 끝입니다. 비벼봐. 괜찮아. 그래 뜨거울라나? 별로. 와사비가 없는데 섞여있어. 일단 이 정도만 비벼라. 네. 반틀은 그냥 먹어야 돼. 치즈가 잘 녹았나? 치즈를 좀 더 넣을까 그랬네. 나는 찍지. 입만. 아, 뜨거워. 머리 자르러 갑니다. 머리가 깁니다. 이게 머리가 자를 때가 한 주 지난 것 같은데. 엉망입니다. 자르고 나면 기분 좋을 것 같아.
이발을 했습니다. 이발하면 기분은 좋죠. 근데 갈수록 머리가 빠졌어. 네, 기분 좋은 토요일입니다. 날씨도 좋고.